어릴 적 출가한 24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해인사 원당함에서 출가했고 2016년 송광사에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현재 조계종단의 인연을 멀리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조계종단에서 원하는 승려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전에 못 느꼈던 삶을 느껴보고 싶고 계속 진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아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 자세와 아들과 같이 풀어갈 공부가 무엇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행을 하겠다고 사찰에 들어갔다든지 무슨 종교 단체에 들어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수행을 바르게 알았으면 다 수행을 했을 겁니다. 한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수행이라는 게 바른 수행이 아니다가 보니까 가다가 자꾸 맥히는 거죠. 맥혀가고 지금은 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수행이라고 어떤 거를 가지고 해볼 때도 지났다. 해볼 때도. 그러니까 거기에 못 견디는 겁니다, 이제. 회복이라도 하는 거리가 있으면 해보면서 시간을 지나고 또 요것도 해보면서 시간을 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지났다. 지식이 공유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보는 시대가 지났다라는 소리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알면 되지 내 몸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알면 되는 거다. 수행이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자기 논리로 이야기해 놓은 것들을 수행 탁 치면 엄청난 게 나옵니다. 알면 되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때다. 이제 그런 걸 조금 아는 게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알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아드님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너무 고마워해야죠. 어떤 조직에 가서 나는 해본다고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돼서 나오니 수고했다. 그게 미워는 하지 마라. 우리가 미련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나 고마우냐. 고맙다. 그러고 품어주십시오. 품어주고 고생했다. 그 얼마나 힘들었냐. 걱정하지 마라.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지금 질문한 거를 이 스승이라는 놈이 뭐라고 했는지 네가 한번 들어봐라. 이러고 그때 놈이라 해도 돼요.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봐라. 내가 한번 물었다 하도 답답해가. 그러니까 듣고는 싶거든요. 이제 물었다 하니까. 그러게 가면 들으세요. 듣고 우리 젊은이들 진짜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한 이것이 얼마나 큰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절에 들어갔든 교회에 들어갔든 노력을 하고 뭔가가 있을 법해서 내가 갔는데 나중에 못 찾고 나올 때는 허탈한 거 말도 못합니다. 나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들 이제 그냥 두지 않고 이끌어 줄 테니까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멋지게 부모님하고도 살아보고 친구들하고도 살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서 생활 도로를 닦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